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고기도 팔고,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 카톨릭? 오, 실례. 저쪽으로 계속 걸어가서 큰 길로 해서 이 후에 중앙 로타리가 있는데, 그 중앙 로타리를 돌아서 후에 궁쪽 외곽길을 오늘은 걸을까 합니다. 근데 걷기 전에 오늘 지금 여기 카톨릭 성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둘러보고 그리고서 나갈까 합니다. 뭐 학생들도 많이 있고 나무도 크고. 밤새 비가 왔었는데 애들이 과자 받아가네. 무슨 과자회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자회. 카톨릭 성당에서 지금 뭐 연주 안에도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은데? 과자회를 하나 본다. 부일롱, 부일롱, 홍다우세 오다이. 어따매. 무슨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오늘이. 뭐, 아이들. 카톨릭 성당 풍경인데, 지금. 빙퐁. 응. 후다이. 단수. 몽. 아, 게임하네, 게임. 게임. 오이. 오, 콜라 탔네, 콜라. 아, 즐거운 게임. 이건 핑퐁. 핑퐁볼 넣기 게임. 오이. 아, 과자. 신났네, 신났어. 신났어. 아이들이 과자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재밌네. 핑퐁 게임, 그 다음, 뚜따이, 딴화. 이건 뭐야? 수녀님도 있고 즐거우네. 여기는 어른들.
엄청 넓네. 강당이 강당이 성당 강당 성가대에 있고 여기가 성가대 자리인 것 같고 예쁘네. 성당이 아주 예쁘네요. 약간 다른 데는 다 건축물이 좀 오래된 건데 여기 후에 성당은 지금 건물을 보니까 약간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 수가 크기가 엄청나네. 가톨릭의 종산인가 보다 얘가. 아무래도 후에가 역사도시이자 문화도시 거기에 가톨릭 기준으로 따지면 종교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하겠네. 이제는 궁으로 걷기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끊고 걸어갑니다.